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깨달음과 원만함을 통해 번뇌와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기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다양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는 이타가 좀 부족하죠. 아까 10주에서는 자리가 좀 자리의 힘만 있고 10행에 가서는 이제 이타가 좀 두드러지죠. 이제 이타의 행이 점점 더욱 더 나타나는 현상이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10행. 처음에 환희행, 환희지처럼 환희행. 화면 가운데 두 번째 10행입니다. 열 가지 행인데 저것도 내나 칫바람일로 배대해도 되지요. 환희행은 부처님은 묘한 덕을 갖추었다는 거죠. 비슷비슷하지요. 내나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 이루었던 그 법이 더욱더 향상될 뿐이지 새로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비슷비슷합니다. 아나나 이 선남자가 불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까 법왕자 주나 관경주가 다 불자가 된 거죠. 불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량없는 열애의 묘한 덕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구불묘덕이죠. 부처님의 묘한 덕을 갖춘단 말이죠. 구조하여 시방의 수순함이 그것을 환희행이라고 말한다. 시방에 수순한다는 것은 보시행을 널리 닦는 겁니다. 수순이란 말은 바로 보시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여러 국토에 여러 지방에 가난한 곳이 있으면 모자라고 어려운 그런 곳에는 원력으로서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서 재물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이 넉넉해가지고 무궁무진한 재보를 갖추어가지고 재보시를 많이 행한다는 거죠. 재보시를 할 때 내지는 자기 몸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보시를 하고 법보시를 할 적에는 삼세가 평등한 그러한 도리를 말해주고 내지는 보리열반의 도리를 말해준다고 화엄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시방의 모든 중생들에게 수순한다는 거죠. 수순이라는 것은 가장 그 보시행이 제일 어뜸을 말한 겁니다. 법보시나 재보시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수순이니까 그것을 환희행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요익행이요. 요익행은 이제 보시 다음에 지계지요. 계를 지킴으로써 살생도 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익을 주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의 오용락 같은데 집착을 어느 정도 떠났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알링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요익행이라고 말한다. 요익이란 말은 내나 이익이란 말과 같은 거죠. 풍요로운 이익이니까. 지계행을 닦는 겁니다. 아까 환희행은 보시행이고 보시를 닦으면 상대가 다 좋아하니까 환희행이라 했고 요익행이라 해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다른 상대를 괴롭히지 않고 해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니까 이익을 주는 거라 해서 요익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제도하고 자기 자신도 제도해서 자타가 다 이익과 안락을 얻도록 하는 그것을 요익행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진행이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그랬죠. 무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썩내는 것이 없는 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각각타 각이란 말은 자각각타를 해가지고 육어가 없는 것을 얻는다. 육어란 것은 거역하고 또는 어기고 가는 거지요. 그것은 벌써 썩날 때는 상대방의 뜻을 의사를 발살시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언짢게 보는 것이 썩나는 건데 그 썩나는 것이 없는 것이 육어가 없는 거지요. 각이란 말은 자각각타를 말해요. 깨달아서 육어가 없음을 얻는다. 각득 무익어란 말이니 자각각타하여 자기 자신도 깨닫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깨닫게 하여 육어가 없음을 얻는 것이 여기서는 인욕행을 닦기 때문에 보시 지계 다음에 인욕행이죠. 인욕행을 닦으니까 인욕을 당한 사람은 진한이 없죠. 무진한 행이라. 한자 빼먹었네. 뺐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진행이나. 진한이라서는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썩내는 것이 진한이죠. 그러니까 너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자기를 욕을 하거나 자기를 구타하거나 자기를 괴롭힌다 해도 그걸 참고 그 상대를 어기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진한이 없는 행위라 말이죠. 그것도 투철하게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면은 썩부터 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이 없기 때문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활절당할 때도 그런 것을 성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인욕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참으로 참는 거죠. 네 번째는 무진행이라. 다함이 없는 행이라. 무진행이라는 것은 시방 3세 미래까지 두루 통해서 정진행을 여는 닦는 거죠. 정진을 가함 없이 쉴새 없이 끝나는 것이 없이 계속 정진하는 것이 무진의 수행이요. 관세음보살 것이 저 봉은품에 무진이 보살 같이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을 물었지요. 종류 출생하여 종류를 출생해서 여기서 이제 종류라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중생들을 다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10가지
정진을 또 종류로도 볼 수가 있지요. 화엄경에 보면은 아비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벗어나게 해서 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도 다 성불을 해가서 무여열반을 얻게 한 다음에 자기가 불과를 징득하겠다. 성불하겠다. 그러니까 아비지옥까지라도 다 성불하게 하니까 그 종류를 다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의 종류 가운데 제일 극악 중생 제일로 나쁜 고통받는 최악의 종류가 아비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지옥까지도 다 한다는 그 뜻으로. 그리고 금강경에는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런 게 바로 종류라는 뜻으로 봅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을 출생케 하는 거죠.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면 부처님이 출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것은 부처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고 부처를 탄생시키는 거고 종류라서는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성불시키는 것을 종류를 출생한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글을 해석하는 게. 예? 모든 중생이라는 뜻이 바로 종류고, 모든 중생을 이게 이제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성불시키는 거. 부처를 만드는 것. 모든 중생이란 말이 종류고. 열 가지 종류의 정진도 있지만은, 열 가지 종류의 정진행을 닦아가지고, 모든 종류, 여러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어 낸단 말이죠. 부처를 출생시켜서. 그래야죠. 미래제까지 다 하요.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계속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성불을 지켜서 삼세가 평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과거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현재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미래까지도 그렇게 해서 삼세를 두루 통해서 삼세가 똑같이 평등한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계속 중생을 성불시키는 거죠. 삼세 평등이라고 한 것은 전도몽상을 떠날 때 뒤바뀐 마음이 아닌 것이 바로 삼세 평등이죠. 미래제가 다한다는 말은 항상 하는 늘 변함이 없는 항상 하는 마음이고 시방 통달한 광대심, 광대한 마음, 네 가지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금강경의 그 천친보살, 무착보살이 그 구리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그 문장에 대해서 네 가지 마음으로 해석을 했죠.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네 가지 마음으로도 봅니다. 종류출생이라는 그 말은 제일심이고. 제일심에 해당되고 첫째 가는 마음 제일심. 그 다음에 이제 진미래제 미래제가 다하도록까지 한다. 진미래제. 그 말은
항상한 마음이고. 또 삼세가 평등하다는 말이 나오죠. 삼세가 평등하다는 그 말은 불전도, 전도가 아닌 마음. 이건 금강경 부착보살, 천친보살 그 금강경 해석에 이렇게 네 가지로 했었죠. 시방통달이라고 하는 것, 시방을 다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광대한 마음. 보살의 마음은 적거나 편협되거나 치우침이 없이 요걸 이제 사심이라고 하죠. 네 가지 마음. 제일심, 상심, 불전도심, 광대심. 그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무진행이라고 하죠. 이걸 통틀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무진행이라. 사심을 갖고 허공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중생 업이 다하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가는 무궁무진한 그런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무진행이라고 해요. 가음계에서는 무굴료행이라고 나오죠. 굴료가 없는 행이라고. 무굴료행이나 무굴료행은 정진을 표한 거죠. 가음경 그 전에 다 했었잖아요. 우리는 벌써 칩집품도 다 끝나보는데 그 전에 칩행, 칩회양, 칩지 다 했잖아요. 다섯 번째는 이 칠안행이라. 칠안을 떠나는 행이다. 했는가요? 아까 저 무진행 다 설명을 했는가? 종류를 출생하여 미래제가 다하여 삼세가 평등하며 시방을 통달하는 것이 무진행이라고 이름한다. 시방을 통달하는 것은 통달한다는 것은 시방에 두루 통해서 막힘없이 시방 삼세 어디에나 그 정진하는 것이 두루두루 사모친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는 이 칠안행이라. 칠안을 떠나는 행이라. 어리석고 산란한 것. 무치산란이죠. 일체가 합동 종종 법문하여 일체가 합동하는 가지가지 법문에. 일체 합동 종종 법문에 운하시님은 그렇게 법문을 것이 번역을 했지요. 애토로. 만약에 하야토를 할 경우라면 일체가 가지가지 법문에 합동하여 그렇게도 되고 부합하여 거기에 같이 갖춰지는 것이 합동이죠. 등무 차오가, 차오가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칠안을 떠나는 행위라고 이름한다. 여기는 선정바라미를 닦는 거죠. 차오란 말은 어긋남이 없는 것, 추호도 차질이 없이, 틀림이 없이 그대로 부처님의 가지가지 법문에 다 마음이 산란이 없고 견고부동해서 가지가지 법문을 하나의 정의 마음으로, 일체 정의 마음으로 일념의 정심으로 모든 법을 다 지니는 거죠. 그래서 출세의 출세간법의 모든 법을 법문을 말을 다 지니기도 하고 또는 중생들의 수상행식 모든 자성의 말까지도 다 지니고 모든 선정에 들어가서 모든 삼매를 다 삼매가 다 동일한 체성인 것을 알아요.
동일한 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합동이라는 말이죠. 합동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유실하거나 잊어먹지 않는 것, 그것을 무치라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푼 일리의 추호도 차차기 어긋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 제대로 이제 참다운 그야말로 참 최고 선정을 닦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란을 떠난 행위라고 이름한다.